먼저 잔류농량 없애기 위해서 베이킹소다 품물에 청양고추 한 고추 넣고 5분 정도 담궈주세요. 그 다음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꼭지를 떼는 다음에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칼로 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더라고요. 집에 다짐기 있으시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때때로 믹서기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믹서기는 물 없이 갈다 보니 너무 진액도 많이 빠져나오고 뭉개져서 제 식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또 이 청양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맵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익으면서 시원 칼칼한 맛으로 변해서 입맛 돋군데는 딱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매운 거 못 드신 분들은 청양고추, 풋고추 반반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또 청양고추만 들어가면 색감이 심심해서 홍고추도 넣어줄 건데 이건 필수는 아니니까 취향껏 넣어주세요. 그리고 에어프라이팬에 내장과 머리띠 국멸치 넣고 약불에서 살짝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그래야지 비린내는 날아나고 고소한 감칠맛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다대기를 할 때 꼭 이렇게 국멸치를 사용한답니다. 아무래도 우리 멸치볶음 할 때 하는 자잘한 멸치를 쓰면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좀 써야지 나중에 약간씩 씹히는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제 멸치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팁이 있어요.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잔부스러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쓴맛이 나니까 이게 몸통만 건져내주세요. 그 다음 멸치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냄비에 고추, 멸치, 국간장, 액젓을 넣어주세요. 물론 국간장만 넣어서 간을 해도 되는데 이런 액젓류가 들어가야지 훨씬 갈치맛이 맛있더라고요. 까나리, 멸치, 액젓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또 이것만으로는 맛이 심심해서 올리고당을 넣어줄건데 이게 없으시면 물엿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조금 다니까 살짝 줄여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양념이 빠지면 섭섭한 다진마늘도 넣고 물 넣고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 이제 중불로 줄인 다음 맛있는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뭉근히 졸여주세요. 이거 센 불로 졸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바트닥에 끓이기만 해서 이맛도 저맛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중불로 줄여서 뭉근히 끓여주면은 이 고추는 너근너근해지고 나머지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서 시원 칼칼한 맛있는 고추 다대기가 완성이 된답니다. 이제 고추도 부드러워지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며 불 끈 후에 부순깨와 들기름만 넣어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 이게 물기가 지금 많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수증기 날아가면서 물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맞아요. 이렇게 완성된 고추 다대기는 차갑게 식힌 후에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생선조림, 비빔국수, 두부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거 시원 칼칼해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즐겨보셔요. 그럼 여러분도 시원 칼칼한 청양고추 다대기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